씨부랄 딱딱 부랄 홍게장이 씨벌 9,900원이란 말이야? 그건 정식이고요. 어. 무한 리필은 따로 있습니다. 오메 무한 리필이. 무한 리필 집 기준으로 봤으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게장 평소 좋아하세요? 저 게장 진짜 좋아해요. 저 같은 게장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진짜 게장 전문가거든요. 양념 게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조건 간장 게장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비린 맛을 양념이 덮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전문가 텐트리 몇 개예요? 그러니까 치킨 전문가죠. 네, 저 치믈리에인데 양념 치킨 좋아해요? 프라이 치킨 좋아해요? 프라이드. 그게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 간장부터 먹어야 돼요? 간장으로 가져야 돼요. 저 전문가 타이틀 몇 개나 물어보시는데 전 딱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싫은 건 싫어해요.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싫어하는 게 뭐 있어요? 싫어하는 거요? 남자. 어 이제 들어와. 뭘 줘? 어? 자 오늘 게장 구경에 있어서 이동 씨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전문가를. 설마 박현서야? 잠깐만 얘 혹시 비싼데도 같이 가니? 아 그거는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아 그건 안 돼요. 아니 국과 근 먹방인데 국과 근 먹방인데 당연히 고기도 가야죠. 아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약 먹었어? 어? 약. 아니 약 먹어 빨리. 아니 그 알러지로 실험 좀 하려고. 아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게장의 신선도를 자기 알러지가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세요. 아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소개 좀 일단 해주세요. 우선 게장 편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되는 건 이제 비싼 편. 네? 비싼 게장 먹는 거.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게. 아,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모자라요 양이. 왜냐면 저도 먹어봐야 되고 기동 씨도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는 무한 리필이잖아요. 무한 리필도 진짜 무리한 거야 내가 지금. 아. 너 양념게장파야 간장게장파야? 전문가인지 내가 딱 알아볼게요. 나는 당연히 간장파지. 너 아는 놈이구나. 당연하지. 양념은 양념 먹으려고 먹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우린 게 본연의 맛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 무한리필 게장집 가본 적이 한번 있어요. 진짜 대였거든요 가서. 무한리필인데 리필을 안 했어요. 어 너무 심하다. 냄새가 나고 비린내 나고. 아, 게장 맛없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아 맞아. 여기도 만약 비린내가 좀 난다 바로 진짜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근데 게장은 비린내 나도 맛있지 않나요? 아 진짜 게장 모르는 소리 하네.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게장을 존나 좋아하시는 거네요. 개무새예요 저 개무새. 세트가 3개가 있어요. 큰 상은 무한리필 플러스 꽃게탕까지 들어가요. 큰 상으로 3개 갈게요 그러면. 깔끔하네. 네. 사장님 큰 상으로 3개요? 아하 오호 너 새우장도 좋아하잖아. 아 너무 좋아하지. 깨네요. 아 뭔가 그 색감이라는 게 있고 네. 느껴지는 그 촉이 있잖아. 네. 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 안 들긴 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아직까지는. 와 굉장히 전문가 같아요 지금. 아예 밥부터 드시는구나. 이 아래 그 신선함을 좀 봐요. 아, 밥 나왔어요. 일단 맨 처음은 살짝 쓴 맛이 살짝 약간 시큼한 맛 알아요? 아직 신맛도 살짝 나고. 근데 총평을 해보자면 그래도 꽤개는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네, 살을 먹어볼게요. 이걸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근데 기동 씨 그 먹방 보면 다 잘 처먹던데. 아 아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되게 예리한 척하는데 다 잘 처먹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것도 꽤갠이라 하잖아요. 좀 더 밥비 먹고 족갠이라 할 걸요. 분명히. 살과 이게 좀 다른데. 꽤게 나요. 괜찮아요. 밥비비면 이제 어? 족갠인데요? 이제 또 이렇게 가면 된가? 아, 난 살짝 무한리필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당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와요.
다 왜? 비려요. 아 진짜? 게장의 기준이 또 높기 때문에. 네. 유한 먹고 양념. 응응. 어 양념 게장은 살이 좀 많이 차는데. 응. 비려. 양념이 훨씬 맛있다. 아 양념 족겐. 어 족겐인데요? 왜 또 이렇게 간다. 양념은 무한리필집 같지 않은데요? 퀄리티가? 아 진짜? 네. 전문가가 보기엔 어때요? 맛있어요. 그냥 개를 떠먹는 걸 전문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게장에서 중요한 건 짜냐 안 짜냐. 게장 그냥 먹어도 안 짜야 돼요. 응응응응 짜요. 응? 안 짠데? 아 저 얘랑 뭐 하기가 싫어요. 옆에서 뭐 하면은 안 족빈이라고 그럴 거잖아요. 아, 정말 전문적으로 리뷰하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맞긴 한데 조금 시큼한 맛과 쓴맛이 있어서 보통 좋은 게를 쓴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그래도 간장 양념이 짜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냥 저냥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념게장 양념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게의 단점을 잘 보완해줘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드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간장게장보다 양념게장이 맛있다는 거는 게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리고 날치알 들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미쳤다 느낌 있지? 느낌 있다 이거 한입 먹어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싹싹해야지 엄청 고소하네 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야 근데 여기가 이것도 그렇고 참기름도 주시고 날치알도 주시고 양념게장 맛있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이 정도 꽤겐 아니 제 말했죠 조건 말한 대로 아니 조건 조건 제 말했죠 처음에는 냉철한 척 하다가 결국 마무리는 조건으로 끝난다니까요 아 맛있어요 아니 너 이동식 가서 어떻게 할지 제가 역시 근데 저는 안 와요 아. 맨 처음엔 전문가인 척 좀 하다가 그냥 편하게 밥 먹으면 돼요 맨 처음에 게장 맛 살짝 보고 약간 짜고 씁쓸하고 실망감이 사실 있었지만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니까 족빈 데이트 코스로 뵙니다 어떻게 보면 게장이 문제가 아니었고 무한리필집에 대한 저의 편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 사무실 저, 아, 터치페이 가능하세요? 아 뭐 얼만데 얼만데 얼마길래 도대체 와 암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커? 커요 안녕하세요 야 왜 이래 아 왜 이래 김민다오 미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자 얼마인지 일단 가격 봅시다 암캐 특대 11만 5천 원 두 마리에 11만 5천 원 믹스였고 네 마리 먹으면 23만 원인 것 같아 어떻게 간장 두 마리, 양념 두 마리 이렇게 할까? 너 차에 잠깐 가 있어. 와 사이즈가 아까랑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알 꽉 차 있는데, 어 사이즈가 크네. 고기랑 비할 게 아니네. 거긴 얘네들 애들 잡아먹는 거야. 그러네. 엄마. 그러네.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커. 커요. 양이 많으니까. 완전 제대로 미국 엄마야. 미국 엄마. 와. 와 암캐. 와 잠깐만요. 일단 전 첫 번째 관문은 국물이에요. 짜요? 엄청 짠데? 거기보다 더 짜지? 아까 거기보다 더 짜요, 참고로. 오, 그렇지? 네. 일단 뭐 국물 사실. 개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어?
솔직히 아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에이 진짜요. 좀 짜요. 진짜 엄청 맛있는 게장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 맛이 안 나요. 자 하나 먹을게요. 아, 별 차이 없지? 네. 어떡해요. 확실히 안 비린데 XXX 근데 원래 게장은 비싸고 맛있으면 원래 안 짠 건데 유명하네. 요즘 게장 트렌드가 짠 건가? 게에 알이 꽉 차고 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 비싸고 신선한 좋은 게를 먹는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너무 짰습니다. 짜다는 표현이 주관적이라서 누구한테는 짜고 누구한테는 싱거울 수도 있지만 저희 셋이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짜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양념은? 양념. 매워? 현서가 좋아하는 맛이다. 아, 고추향 엄청 시원히 나네. 개멘지. 고추를 통으로 갈아 넣은 것 같은 맛이 났습니다. 실비김치 양념 맛이랑 비슷했어요. 간장게장에 비해 맛있게 먹었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나 못 먹어도. 진짜로? 배부른 문제가 아니야. 근데 최초로 네. 비싼 집에 와서 먹방 포기. 아니 이게 근데 우리가 화영만 아니잖아. 백주부부가 아니잖아. 주관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너무 짜. 느끼기에는 본인이 느끼기. 사탕 갈까? 부산가 잘하니. 사무실에서 부산님한테 한번 맛을 한번 보라. 아 부산님 그거 그 미식가시잖아. 미식가거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괜찮다. 여기 잠깐 만져보실래요? 어? 게장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한번 맛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다? 딱 먹으면 알잖아요. 먹으면 알죠. 가위 10배 차이거든요. 빨리 필다. 딱 먹으면 알아. 먹어볼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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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